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보정보통신 이덕주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이제 금융 IT 트렌드 관련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트렌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생각하실 때 직면하고 있는 좀 어려움, 도전 과제, 뭐 챌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교보 그룹에서 최근에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했던 사례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금융 쪽에서 이제 IT 트렌드 중에 최근 좀 관심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이 모든 업계에서 관심이 슈퍼앱입니다. 사실은 뭐 빅테크 또는 뭐 핀테크라고 불리는 뭐 포탈이나 뭐 토스 이런 쪽에서 먼저 이 슈퍼앱에 대한 부분이 시작했죠. 이제 앱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앱에서 모든 서비스를 뭐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앱으로 뭐 진화를 많이 했는데요. 금융 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슈퍼앱과 같은 금융 분야에서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좀 그 경향이 있죠. 그것은 이제 다른 말로 뭐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지주그룹에서 있는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을 다 합쳐서 한 곳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걸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의 이제 슈퍼앱을 좀 촉진시키는 좀 계기가 되었고 실제로 많은 이제 금융기관들의 앱들이 이런 쪽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KB 그 은행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그 KB 그 앱에서 교통 그 범칙금 그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요. 그게 알고 보니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뭐 국민 비서 서비스를 금융기관 앱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연동을 해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이제 금융 앱으로 접속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서 거기서부터 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각종 고지서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금융기관의 앱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뭐 이런 이제 기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화를 한다면 이제 이렇게 사용자들 자꾸 모으는 거죠. 그 앱을 통해서 이제 가두리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어떤 고객에 대한 데이터나 행동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뭐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모든 금융에서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사용자들을 이제 모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라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금융기관의 앱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실은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석을 하고 단순 데이터 분석뿐만이 아니고 이제 AI 뭐 이런 거 신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에 적합한 뭐 아주 고도로 그 개인화된 뱅크 또는 어떤 고객의 상황에 맞는 이제 컨텍스추얼 컨텍스에 맞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창업을 하는 시기가 왔다 또는 주택을 처음 최초로 매입을 하는 이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그 사람에 맞는 이제 적절한 뭐 대출 상품을 먼저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이제 이런 AI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제 금융기관에서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되겠죠.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제 뭐 그 로보 분석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투자를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런 서비스들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 기반이 되고 있죠. 이건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기반을 클라우드가 아니면은 사실은 뭐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그 이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점점 더 이제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클라우드 사용 요금에 대한 이제 비용 부분은 이제 사용한 만큼 비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잘못 쓰면은 비용을 많이 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우리 기관에 맞는 이제 클라우드 비용 또는 클라우드 최적화,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인데 금융기관은 이제 규제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 그리고 세금 하나가 이제 규제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 규제는 그래도 적절하게 피해 나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규제에 대응한다는 거는 각종 뭐 규제를 완화하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런 이제 보안이나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자동화된 뭐 서비스라든가 사람이 하는 것에 비해서 뭔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 이거를 이제 뭐 레그 테크 이런 용어를 쓰죠. 레귤레이션을 대응하는 테크놀로지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툴들이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자료는 엑센추어에서 글로벌하게 한 조사 자료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현재 워크로드들 중에서 현재 어느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데 분석인데 이게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부분이 많이 증가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협업 툴, 뭐 오피스나 이런 관련된 HR,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금융기관에서도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사용량이 늘고 있는 영역이고요. 데이터 분석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꾸준히 사용량이 늘고 있고 기타 모바일, 뭐 온라인 뱅킹, 콜센터 이런 부분도 꾸준히 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증가폭은 대부분 유사한데 코어 뱅킹 쪽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도입률은 낮지만 이제 증가율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의 사례이지만 국내에서도 뭐 대부분 유사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국내 클라우드 요건 좀 자료가 한 2년 정도 된 자료인데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부 업무로 쓰는 뭐 이런 그 HR 뭐 교육 회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클라우드에 많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장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보안이나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꾸준히 있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오히려 좀 줄었던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가시 환경, 레가시 인프라와의 어떤 연동 부분들은 꾸준히 어려움이 있는 영역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운영상의 어떤 변화로 인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 운영 방법이나 환경에 비해서 좀 복잡성이 늘어난다던가 운영상의 어떤 운영 체계가 변경됨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들 실무자들은 굉장히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좀 부족함 이런 부분도 늘 있어왔던 부분이죠. 인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역시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에서 이제 클라우드를 전환하거나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최우선적인 어떤 과제들, 어려움이죠. 챌린지 된 상황은 역시 이제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관리, 뭐 이런 부분 이제 비용, 앞서 말씀드렸는데 비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의 특성상 비용에 대한 컨트롤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는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전문 기술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어려움. 물론 이제 인력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딘가 이런 클라우드의 전문 기술을 좀 이용하는 뭐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도 역시 좀 도전적인 과제, 챌린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조직에서 클라우드를 전환하기 위한 필요로 하는 이제 기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비해서 좀 모자라는 부분, 차이가 나는 부분들 위주로 좀 봤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첫 번째로 모니터링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대응입니다. 응답. 뭐 단순히 이제 모니터링만 해서는 사실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조직에서 갖추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좀 기술이라고 많이 좀 보여집니다. 기타 이제 클라우드 에코시스템에 대한 전문 기술도 이거 마찬가지죠. 클라우드 비용에 대한 전문, 이거 마찬가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대한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될지, 어떤 구조가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트렌드에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그리고 인프라 운영 자동화, 그리고 클라우드의 보안 또는 비용 최적화, 비용 관리 부분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최근에 한 1, 2년 전부터 가장 많이 듣는 클라우드 분야에서의 어떤 용어인 것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모더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진화하는 과정, 어떻게 변화, 고도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고도화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움직이는, 거기에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렸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전에 이제 클라우드의 마이그레이션은 소위 그 리프트 앤 쉬프트로 그냥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그냥 떠다가 옮기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클라우드로 이제 인프라는 바뀌어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는 거의 그대로 이전되는 그런 경향이 많았죠.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매우 크죠. 애플리케이션을 바꾸기 위한 개발 인력 또는 기존 소스의 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영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어떻게 또 바꾼다 하더라도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도입에 대한 어떤 설계 뭐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너무 이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인프라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인프라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몇 번만 하면은 인프라는 자동으로 서비스가 되는 환경에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애플리케이션이 기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효율적으로 변경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정말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환경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 VM에 비해서 컨테이너 환경으로 이전됐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애가 생겼을 때도 굉장히 빠른 식으로 복구가 가능하고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쉽게 전환이 되고 종속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이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으로 이제 클라우드 환경의 이제 컨테이너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SA 뭐 이런 얘기까지 가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환경 자체가 단순히 이제 어떤 뭐 랭귀지에 바뀐 마치 우리가 그 잉글리시 네이티브 환경 한다면은 영어 문화권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를 하는 사람을 잉글리시 네이티브라고 하지 않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 태어나서 영어뿐만 아니고 문화까지도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잉글리시 네이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바뀌어야 되는데 운영하는 문화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입니다. 뭐
팀은 프로세스, 아키텍치, 뭐 유지보수, 딜리버리 환경, 프로비저닝 이런 부분들이 다 전체를 운영하는 하나의 이제 문화와 같은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치 하나만 바뀌어서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바뀌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뭐 이런 이제 진단하는 이제 테이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의 문화는 어떤 것인가를 에지이즈로 이렇게 체크해보고 우리가 목표 여기까지 갔을 때 정말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알 수 있겠죠. 이런 진단 툴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투비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라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툴들도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자동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또 많이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만 데브옵스 환경을 또 많이 얘기하죠. 앞서서 말한 대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화 된다면은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된다면 당연히 이제 컨테이너와 데브옵스 환경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데브옵스의 가장 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인프라 운영의 어떤 자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개발자와 이제 운영자가 여전히 좀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 벽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장 좀 혁신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업에 있는 현업 당사자들이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로우 코딩, 뭐 노우 코딩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프로세스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자들이 과연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로비저닝을 직접 할 수 있을까? 거기 해답이 바로 이런 자동화 툴이 되는 거죠. 인프라를 코드로서 제어하고 코드로 설정하고 배포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개발자가 현업이 개발과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를 컨트롤하고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동화에 대한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죠. 이런 템플릿을 막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템플릿을 가지고 내가 선택해서 스크립트로 서비스를 배포하는 프로비전을 시키고 내가 만든 코드를 빌드해서 배포하는 것까지도 다 코드화를 시킨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프라 운영의 자동화는 이제 데브옵스를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기술 트렌드는 이제 보안이나 비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뭐 더 얘기해야 좀 그런데요. 최근엔 뭐 CSPM 이러면 이제 보안의 어떤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툴이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너무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복잡성이 늘어나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인프라, 내가 만든 자원이 있는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그 자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조차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워낙 복잡성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간 내가 관리를 안 하는 틈을 타서 이제 보안 어떤 그 침해 위험성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어뷰징이라 그래가지고 뭐 그 인프라를 누군가가 뭐 그 도용을 한다던가 무단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적절한 보안 정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자동으로 뭐 수정까지 해주는 보안 취약점을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은 이제 과제, 어려운 부분, 챌린지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제 클라우드가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비용에 대한 비교를 많이 당하죠. 운영 비용의 절감, 기존의 IT 비용과 클라우드가 얼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클라우드의 이제 진정한 가치는 이런 IT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서비스 모델, 새로운 우리 조직이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클라우드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치가 굉장히 제한적인다는 거죠. 비용만 가지고 비교를 당하면 도입하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이 그런 거죠. 기존 비용에서 얼만큼 클라우드가 싸지는데 얼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만 클라우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가치는 사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우리 기업이 매출을 또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고객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오퍼링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이나 컴플라이언스 이슈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잘 정답이 없죠. 한마디로 이걸 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든가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고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좀 챌린지를 많이 받죠. 기존 운영자들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앞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의 툴로는 잘 운영이 어렵죠. 새로운 체제, 새로운 운영 툴, 새로운 조직 권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가치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고객에 새로운 어떤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향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검토하고 도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클라우드 전환하는 어떤 해결책,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안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로 자동화 기관의 부분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대응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남은 시간에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 관련 업에서 클라우드를 적용했던 뭐 기존의 사례들인데 특히 이 부분은 많이 요즘 이제 SaaS 서비스 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SaaS는 이제 금융감독위원회 작년에 이제 좀 제안을 많이 완화해서 SaaS가 이제 클라우드 이제 금융 부분에서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SaaS에 대한 기준이나 어떤 적용 기준을 많이 완화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제 교보그룹에서 저희가 최근에 한 계열사의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이제 생명에서 디지털 채널을 통합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나 여러 다양한 모바일 앱 이런 쪽을 통해서 고객을 대응하는 채널이 있었는데요. 요거를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단일한 채널 앱을 통해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신규 고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도구로 마케팅을 뭐 한다든가 그 앱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슈퍼 앱을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UI나 UX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객들에 대한 이제 브랜드 경험치를 강화하는 이런 목적으로 예, 진행을 했습니다. 가장 큰 목적 이유는 이제 그 디지털 채널을 대응하는 속도를 기존 시스템보다는 속도를 향상시키고 더욱더 개인화된 서비스, 유연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 아키텍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물론 이제 MSA를 베이스로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거를 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운영되는 이제 복잡성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MSA를 통해서 서비스의 대응력이 좀 높아지고 장애가 생겼을 때도 전체적인 서비스의 장애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모듈되는 부분만 빨리 뭐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유연성이나 시스템의 아키텍처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제 개인화된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퍼스널라이즈된 개인화된 어떤 보험, 개인화된 은행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 교보 라이프 플래닛 생명에서 진행했던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DW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작년 말 올 초에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이제 기존에 여기서는 DW 시스템 구축만 했지만 향후에 라이프 플래닛 생명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시스템을 다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한 이제 중요한 어떤 시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클라우드로 이전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을 위해서 사전에 그 보안이나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표준화된 어떤 그 기반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랜딩 존을 많이 이제 구축을 했는데 최근에 그 AWS에서 그 랜딩 존을 보다 좀 쉽게 서비스화해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이런 그 사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할 때에 기존에 잘 좀 만들어진 그런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보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런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했고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 계정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정을 보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거버넌스 일관성을 위한 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을 했고 금융강도권의 뭐 클라우드 이용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통해서 좀 고객이 보다 쉽게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좀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보 문고의 이제 사례입니다. 교보 문고는, 작년에, 좀 그 차세대급으로 대규모의 이커머스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에서 오픈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의 특징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시 이제 클라우드로 인한 여기는 좀 그 특징들이 있죠. 이 서비스의 어떤 시즈널리티라고 해가지고 뭐 신학기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서비스의 인프라가 좀 확장이 급변 이벤트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가 갑자기 늘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이제 클라우드로 채택을 했고요. 여기 이제 운영상에서 좀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컨테이너 환경으로 전부 다 이전을 했고요. 여기 컨테이너 환경은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좀 지향하는 그 아키텍처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DB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DB 서비스를 활용하고 프론트엔드는 다 이제 클라우드로 이전해서 그걸 클라우드에서 이제 컨테이너가 서로 온프레미스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좀 그 호환할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좀 많은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부분들이 이제 문고에서도 자체적인 이제 데이터 운영 팀이 IT 운영 팀이 있는데 이런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한 툴로서 이제 자동화 툴을 이제 채택을 했고 뭐 테라폼은 아시는 대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자동화 툴 중에 하나인데 호환성이 제일 높고 퍼블릭 클라우드나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라미스에서도 이 그 테라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요건 때문에 이제 선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또 특징적인 것은 이런 그 자동화 툴을 통해서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어떤 자산 관리를 좀 더 효율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코드를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을 배포하는 경우는 코드를 재활용해서 동일한 자산을 또 파악도 할 수 있고 운영 담당자가 뭐 이동을 한다든가 또 다른 업무로 갔을 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운영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운영자 같은 걸 그대로 업무를 손쉽게 이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도구로 좋은 툴로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교보정보통신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정보통신은 역사가 꽤 깊습니다. 한 50년 된 국내 금융 그 IT 업체이고요. 계열사의 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대외 금융 IT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기술 서비스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로보 어드바이저나 챗 GPT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투자를 했고 거기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어떤 서비스 역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 분야의 서비스의 어떤 SI나 SM 운영의 경험을 통해서 금융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보안 서비스라든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이런 이제 좀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클라우드를 경험한 인력이라든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서비스의 운영 경험이 사실은 그런 인력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 환경일수록 이런 좀
적절한 MSP 업체를 선택하고 그 MSP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조직에서의 어떤 빠른 클라우드의 전환이나 마이그레이션 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보정보통신이 고객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